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 매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기 때문인데 이사 대책 이후 안정세에 접어드나 싶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박연신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세훈 시장 당선 후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매물은 줄고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 그 단일화 대기 전보다는 그 이후 그다음에 당선된 이후로는 물건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호가는 거의 한 1억 이상 호가가 있는 상태고 매수 문의는 그 전보다는 하루에 한두 건 정도 문의는 있어요.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02%에 이번 주엔 0.03%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도봉구 아파트값은 오 시장의 개발 공약으로 0.29%나 상승했습니다. 하남 스타필드와 같은 쇼핑 공간, 그 위에 고척돔과 같은 돔을 올리는 것도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앞서 한국부동산원도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 3구와 양천, 노원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 상승률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들의 규제 완화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재건축 주도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와의 협의, 서울시의회의 여대야소 상황 등 오 시장이 실제 규제를 풀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